안녕하세요. 자, 미국 교과서에 나오는 그 역사에 관한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장 수준은 중급에서 기초 수준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 intermediate grammatical practices, 특히 학생들이 글을 쓰실 때, 라이팅 하실 때이 문법적으로 오류를 잘 범하기 때문에 그런 grammatical practices를 통해서 글을 잘 쓰도록 하는데 주력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휘는 좀 수준이 높은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용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Academic vocabulary라고 하는 이른바 학술 단어, 학술 어휘가 들어가는데 그런 단어를 익숙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번. Two of the earliest civilizations of the ancient world. 이렇게 되는 거죠. 고대 세계의 초기 문명들 중에 두 가지. 여기 two 5보니까 당연히 모집단인 여기는 the earliest civilization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인디아와 인 차이나에서 일어났다, 생겨났다. arise, arose, arisen. 이렇게 되는 거죠. arouse는 몸을 야기시키다, 태동시키다. 만약에 이게 여기 were aroused. 그러면은 될 가능성은 있어요. 자, 어쨌든 이건 틀린 거고, 이게 correct answer가 되는 거죠. 그 다음, in both of these, 당연히 뒤지다면은 places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수, 복수, 이런 걸 갖다가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시면서 글을 쓰시면 좀 치명적인 그런 결함을 갖게 되는 거죠. 글 자체가. 이러한 장수들, 이두 가지 이러한 장소들에서 river valleys, 강가의 골짜기들이 setting, 주거 지역을 제공해 주었다. For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문명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배경을, 근거지를 제공해 주었다. 두 번째, the Indians and Chinese built large empires. 인도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할때 Chinese인 거죠. Built large empires. 커다란 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여기 advance는 단수 복수. 단수는 unadvanced죠. 그러려면 여기 many가 없어야 돼요. many advances가 되는 거죠. In science, art and learning. 과학, 예술, learning. 학술 분야에서. 세 번째. Civilizations also gave rise to new spiritual blank. 이게 돼 있습니다. 여기 civilizations가 복수니까 당연히 그렇죠. 디즈가 되는 겁니다. Civilization. 이와 같은 문명 세계들은 문명권들은 새로운 정신적인 전통들을 낳았다. 여기 전통 상황들. 그래서 traditions가 되겠습니다. 여기 new 앞에 관사어가 안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복수명사로 써달라는 요청인 거죠. Two of the world's major religions. 세계의 주된 종교들 중에 두 가지인 힌두이즘과 부디즘. 힌두교와 불교가 began in India. 인도에서 시작했다. 그 다음. In China. 중국에서는 The Blank, Confucius and Laozi 이 학자들, 공자님이나 노자님, 공자나 노자와 같은 그런 학자들 두 사람이니까 복수죠. The Scholars가 되는 겁니다. 동격이 되는 거죠. The Scholars와 뒤에 거는 뭐 Like, Such as 이런 게 빠져 있다고 보셔도 좋아요. 이와 같은 학자들은 Developed 이러이러한 개념을 사상을 발전시켰다. Influenced Chinese thinking, 중국의 사고방식, 그 다음에 중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for more than 2000 years, 2000년 이상 동안이나. 그럼 여기서는 ideas가 되는 겁니다. 여기 an idea 아니면은 ideas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들, 서로 다른 생각이죠. 공자는 유교, 라우츠, 노자는 도교. 그러니까 여기는 ideas가 되는 거죠. 사상들, 관념들. 5번, archaeologist, 고고학자, geologist, 지질학자, geographers, 지리학자. 이세 사람, 세 부류에 속하는 학자들은
have blank remains of early Chinese villages. 초기 여기 초기 중국의 그러한 villages 마을 그 사람이 살았던 그런 유적지 같은 거죠. 그런 마을에 그런 잔해물들을 갖다가 유적지를 발견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발견하는 사람은 archaeologist 고고학자인 거죠. geologist 지질학자 지질학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고대 선사 시대의 역사 유물 유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여기 archaeologist 고고학자 고고할 때 앞에 고자는 고찰하다 뒤에 고자는 옛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사 시대 역사적인 그러한 기록물이 없는 선사 시대의 유물 유적을 갖다 연구하고 발견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고학자인 겁니다. 지질학자는 그야말로 지질을 연구하는 과학자인 거죠. geographer 지리 땅과 인간과 문화 그 관계 이런 걸 연구하는 이것은 일종의 그 인문 사회학 사회학자에 가깝죠. 지리학자 다 다른 겁니다. 이들이 여기는 archaeologis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found가 되겠네요. 이걸 발견했다. find, found, found. founded는 설립하다. established, set up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당연히 found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one village, 한 마을은 황허. 여기 황허 이렇게 돼 있어요. 근처에 있는 한 마을은 more than 40 houses, 40채 이상의 그런 집들을 지니고 있었다. 한 마을 유적지가. 여기 nearly 하면 거의 이런 건데 여기 황하 근처에 이런 말이니까 전치사로 쓰인 near 이렇게 되겠죠? close to에 가까운 near가 correct answer가 되겠습니다. 6번 many of them 그것들 중 그 마을들 중 다수가 당연히 복수니까 were가 되겠죠. were partly underground. 부분적으로는 지하에 속해 있었다. 지하, 반지하 상태의 집이었던 모양입니다. may have had straw covered. 그리고 straw covered. 지푸라기로 덮여진 지붕들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도 straw covered 앞에 관사 어나 언이 안 붙었기 때문에 부정관사. 당연히 복수형인 roofs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맥상 여기 many of them이니까 당연히 were 그 다음에 roofs가 되는 거죠. The site also included animal pens, storage pits, and a cemetery. 그런데 그 유물 유적지 그 지역은 또한 포함하고 있었다. 동물들의 우리, 펜은 여기 우리란 뜻입니다. 마구간 돼지 우리 같은 거. storage pits, 이게 pit은 웅덩이 같은 건데 일종의 물건 보관, 함, 물건 보관, 그런 저장소, cemetery, 공동묘지, 묘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7. Some of the villages along Huanghe. 여기 마을들 중 일부는 황하라는 강을 따라 발견되는 마을 중의 일부는 커다란 읍으로 성장하였다. 여기 본동사 자리죠. main verb. 그러니까 이게 grew가 되는 겁니다. grew. growing 하시면 안 되는 growing 하시면 안 되고 grow 해야 되는 거겠죠. Walls surrounded these towns. 벽들이 이와 같은 번화가를 갖다가 에워쌌다. To defend them, 그들을 보호하기, 방어하기 위하여 against floods, 홍수나 hostile neighbors, 적대적인 이웃에 대항하여. 당연히 여기 them이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defend라고 하는 타동사, transitive verb, 즉 목적어를 갖는 동사, 이걸 쓰셔야 됩니다. defense는 명사이기 때문에 noun이라 여기서 쓰면 안 되는 거죠. Number 8. In towns like these, 이와 같은, 자, 여기 town은 좀 village보다는 developed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와 같은 번화한 마을에서는, 즉 번화가에서는 여기 these라는 목적을 취할 때는 like를 쓰셔야 돼요. like. alike는 we are alike. 우리는 서로 닮았다. 이렇게 보어 자리에, complement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보어로 서술적으로 쓰이죠. 여기 목적어를 취할 때는 전치사 like를 쓰셔야 돼요. 여기서 like는
preposition, 전치사입니다.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와 같은 명사 상당어 앞에 나오는 그런 일종의 연결어, like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마을에서는 the Chinese left many artifacts. 이 중국인들은 많은 유물 유적지를 남겼다. artifacts 기억하셔야 됩니다. such as 예컨대 arrowheads 화살촉, fish hooks 낚싯바늘 같은 것, tools 온갖 도구들, 그 다음에 도기류, 도자기류. 이때 여기서 파르리를 쓰셔야 돼요. 도자기류 할 때는요, 도자기류 전체를 collective noun, 집단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수로 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파르리. 이 파르리지 하면은 도자기 굽는 장소들 이런 뜻이 돼요. 좀 다른 뜻일 수 있기 때문에. Some village, 어떤 마을 유적지들은 even contained pieces of cloth, 천 조각을 포함하고도 있었다. 여기 어떤 유적지 지역이라고 할 때 village site, 발음이 다 똑같아요. 이 두 번째 site가 답이 되겠죠? 이 site는 뭐 인용하다, 인용구 이런 거 말하는 거고, site는 구경, 시력, 시야, 광경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 area의 뜻이 되는 거죠. 여기 파로리 뜻 볼까요? 파로리는 where, 주로 이렇게 집합명사로 쓰인다는 겁니다. such as vases, 화병, pot, 단지, bowls, 그릇, plate, 접시, shaped from moist clay, 진흙이, 여기 moist, 진흙, 이 진흙, 진찰흙을 통해서 성형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도자기류, 그리고 hardened by heat, 열에 의해서 굳게 되는, 경화되는 이와 같은 도자기류, 이걸 도자기류, 도기류 혹은 세공품, 기물이라고도 그러죠. 두 번째는 the craft or occupation of potter, 이렇게 도예공이 가진 기술이나 그 직업, 이것도 pottery, 도예술. 세 번째는 the place where a potter works, 한 도예공이 일하는 장소, 이런 뜻도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potteries 이렇게 복수형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도예공이 일하는 도예 작업소들, 이런 뜻이란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collective noun. The jade is either 혹은 either. 발음이 두 가지예요. either, either of the two distinct minerals. nephrite and jadeite. 좀 어렵습니다. 이 단어가. jade, 옥이라고 하는 건데, 옥구슬이라고 그러죠. 옥은 either A or B, 둘 중에 하나이다. two distinct minerals. 두 개의 현저하게 구분이 되는 뚜렷한 광물질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갖다가 either라고 하는 겁니다. 둘 중에 이런 한 가지인데, 즉, nephrite, 부드러운 옥, 연옥이라고 그럽니다. 이 연자는 부드러울 연자예요. 그리고 jade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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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한 옥, 경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옥과 경옥이라고 하는 두 개의 현저히 구분이 되는 뚜렷한 광물 중에 하나인데, 그 광물들은 일반적으로 pale green, 아주 창백한 그런 푸르른색 혹은 하얀색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이 대세의 선행 명사가 어떤 거냐면, 여기 two distinct minerals 인 겁니다. minerals.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re가 되는 거죠. are generally. 앞에 이와 같은 걸 relative,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antecedent, 선행명사라고 그래요. 그때 여기 있는 것은 보충설명을 한 것이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하는 게 minerals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도 R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수를 일치시켜야 돼요. 잘 이렇게 라이팅을 하실 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minerals니까 여기 R을 쓰셔야지 is를 쓰면 틀린 문법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pale green or white인데 당연히 뒤에 또 연결되니까 are used, 쓰여진다. mainly, 주로 as gemstones, 보석류나 아니면 in carving, 조각을 할 때 쓰인다. 옥에다 뭘 새기죠. 그래가지고 일종의 정원의 증표나 아니면은 의리의 증표 이런 걸로 삼기도 합니다. 열 번째, the oracle is either a shrine,
일단 오라클, 우리가 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탁은 either a shrine, 성스러운 장소, 성소, 성스러운 장소, 뭐 이렇게 그들이 창 안에는 신을 섬기는 곳이나 조상을 섬기는 이러한 성스러운 장소이다. consecrated to the worship, 숭배를 위하여 성스럽게 만들어진 consecrate, 이게 신성시 되다는 얘기입니다. 신성시 되어진 숭배를 위하여, 아니면 consultation of a prophetic deity. 이 deity도 신 또는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prophetic, 뭔가 예언과 연관된 prophesy, prophecy, prophetic, 예언적인, 예언적인 예언과 관련된 신, 예언과 관련된 어떤 신성스러움, 이런 것을 consultation, 상담, 의논, 토론하기 위한, 아니면은 숭배하기 위해 consecrate, 신성하게 여겨지는 그런 장소이다. 근데 이것은 as blank Apollo at Delphi, 델피의 신탁이라고 하죠. 그 델파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 아폴론의 신전과 같은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요, a shrine, 이게 단수잖아요. 여기서도 이걸 대수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that of, 이와 같은, 여기서 이게 대승,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여기 a shrine, 이걸 대신 받았은 말입니다. 그래서 대수를 쓰셔야 됩니다. 11번, the article is also person, 신탁은 또 하나는 신탁을 주재하는 자로서, 신탁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such, 예컨대 priestess, 여사제, 되게 여신, 여자 사제가 through whom, sorrow whom, 이 sorrow는 완벽한, 단어는 비슷하지만 엉뚱한 단어에 그 through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여사제를 통하여 thanks to whom, 이런 뜻입니다. whom, 여사제를 통하여 deity, 신의 말씀 또는 어떤 신성, 신성이 is held to respond, 반응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when it is consulted, 여기 it is가 빠져있는 겁니다. 즉 신성이 consulted, 의뢰되어졌을 때 반응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 여기 진짜로 신이 있든 없든, 오러클이 진짜든 가짜이든지 간에 이러한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The oracle is a person. 그래서 오러클은 신탁을 주재하는 자, 이런 뜻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in addition, 뿐만 아니라 the oracle is a response, 신탁은 하나의 반응이다. given through such a medium, 그와 같은 매체, 즉 신탁이나 신탁 주재자, 신탁 그 사제를 통하여 주어진,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진, 그러니까 기분이 되는 겁니다. giving 하면 something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주는. 근데 목적어인 object가 없기 때문에 giving은 여기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걸 통해 주어지는, 종종 in the form of an enigmatic statement or allegory. 여기 in the form of enigmatic, 수수께끼 같은, 수수께끼 같은, mysterious, difficult to understand, 이렇게 enigmatic, 수수께끼, mysterious statement, 수수께끼 같은 진술, 이런 걸 enigma라고 그러죠. enigma, 수수께끼 같은 진술이나 allegory, 우화, 비유법,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알듯 모를 듯, 이렇게 certain, a lord or an emperor is a man of high rank. a lord, lord, 귀족계층, 귀족계층, an emperor, 황제. 여기 이 사람은 a man of high rank, 등급이 높은, 높은 지위의 사람이다. in a feudal society, 봉건사회에서, 봉건사회, 봉건, 봉건적인 신분의 속박을 받고 계급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전근대적인, 근대 이전에 아주 무지몽매한 사고방식이 지배했었던 그런 사회입니다. Feudal society, 봉건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 자, 이런 사람, 여기에는 둘 다 포함이 되죠. 그런데 여기 in blank that retains feudal forms, 봉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 혹은 institution, 봉건적인 형태나 봉건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
그럼 여기서요 앞에 있는 feudal society, society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회 이런 거니까 society가 단수니까 그리고 countable noun 셀 수 있는 명사인 거죠.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noun 명사.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one로 쓰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societies였다면은 ones로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one을 쓰셔야 됩니다. 글을 이 정도로 one으로 쓰면 굉장히 솜씨가 좋은 라이터가 되는 거죠. Especially 특히 such as a king, 왕, territorial magnet, 그 지역적인 magnet, 거물, 권위자, 어떤 토호 세력, 거물, 지역의 우두머리, 혹은 the proprietor of a manor, 영지라고 하죠. 영지, 봉건적인 영지, 영토, 일정한 영토, 영지의 소유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 당연히 여기서는 귀족계층을 말하는 거네요. A lord, 귀족계층, 주군, 이런 거. An emperor는 그 황제 이런 거니까 더 어마어마한 걸 가장 높은 지위에, 예, 여기 high가 아니라 the highest rank,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 emperor보다는 lord를 설명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It correct answer가 되겠습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킹보다 더 높은 거죠. 킹들 위에 있는 게 emperor이니까. 그 다음, 14. The peasant landowners. peasant, 남의 농토, 남이 소유한 농토 밑에서 일을 하는 소장농이라고 그러죠. 되게 헐벗고 살아가죠. 여기 landowner는 지주들. 소장농들은 living in a rural area. 시골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주로 일반적으로 a members of class of small farmers 소규모의 농사꾼 계층들의 구성원들이거나 아니면 farm laborers 커다란 농장의 노동자들의 소속된 사람들이다. 특히 이는 industrial pre-industrial 특히 산업화 이전 시대 그 pre-industrial이 되겠죠. 여기 industrial 시대에는 산업화 시대에는 주로 여기 peasant라는 말 잘 안 쓰죠. 그 다음에 여기 후진 사회에서 선진 사회에서도 이렇게 peasant라는 말 예 여기 주로 후진 사회에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봉건 시대 그 peasant 소장농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developed가 아니라 underdeveloped가 되는 겁니다. 발달이 안 된 그런 사회나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특히 여기 peasant 계급이 많았다는 거죠. 오늘날도 있긴 있습니다. 변형이 되긴 했지만 이때 이 farmer라고 하는 거는 독립적인 자영농으로서 여기에는 거대한 부자들도 여기 소속이 되죠. 그러니까 farmer와 peasant는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Confucius or Lao Tzu 공자님 아니면 노자님. 자, 공자 또는 노자. Originally 원래는 Confuzi. 자, 여기 본명이 나왔죠. Confuzi라고 불리우는 공자죠. Confucius. 이 공자는 is Chinese philosopher. 중국의 철학자입니다. 여기 aristocrat 귀족이란 뜻인데 공자님은 신분이 낮았어요. 그 당시에 그 벌열 가문은 아니었죠. 신분이 좀 미천했기 때문에 그 귀족들한테 온갖 수모를 당하죠. 이 철학자가 여기 그 수레를 끌면서 전국을 돌아다니시게 되는 거죠. 이 공자가 대단한 분이죠. 여기 아리스토크렛 귀족들의 횡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순환을 겪습니다. 귀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promoted to system of social and political ethics. 그는 향상, 발전, 증진시켰습니다. System of 하나의 체계를 이룬 사회적, 정치적 윤리를 혹은 사회정치적 윤리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emphasizing, order, 질서를 강조하면서 moderation, 중용, 중용에도 치우침이 없이 치사하지도 않고 만용을 부리지도 않고 용기를 발휘하는 뭐 이런 거 moderation, 중용, 그리고 reciprocity, 호혜성, 서로 혜택을 주는 거,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상호 혜택을 주는 상호 혜택, 그런 호혜성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그 between superiors 우월한 자들, 우월한 자들과 subordinates 미천한 자들, 종속된 자들, 다시 말로 여기 힘이 센 자들, 상류층과 하류층 subordinates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그 하층민들과 그 다음에 상층민들 그런 사이에 between A and B 이게 자연스럽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and를 between과 호응하는 게 무난한 겁니다. 자, 여기서 moderation이라는 좀 추상적인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 절제란 뜻이 있어요. abstinence, temperance 뭔가 욕심을 욕망을 자제하고 옳은 길로 나가려고 하는 거 이런 뜻도 있고요. 혹은 the golden mean 중용의 도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reciprocity 이거는 상호간의 권리 의무 관계나 의존 관계 그러면서 서로 돕고 함께 사는 공존 공용을 모색하는 호혜주의 좀 어렵죠? 서로 돕고 사는 호혜주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공자께서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16번 Confucianism, Taoism is the ethical system of Confucius. 여기 유교 말하는 거죠. 공자님은 Confucius고요. 그분이 만들어낸 그러한 철학은 Confucianism이 되는 거죠. 유교는 ethical system of Confucius, 공자의 윤리 체계이다. 특히 여기 Taoism은 도교를 말하니까 이건 아닌 겁니다. 특히 강조하고 있다. 분사구문. Participial construction. 이기 때문에 여기는 emphasizing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emphasizes를 쓰려면은 여기 is와 나란한 역할하기 때문에 이 emphasizes 앞에 여기 and가 있어야 돼요. And emphasizes 하든지 아니면은 and를 뺐으니까 emphasizing 이렇게 글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Emphasizing moral order. 도덕적 질서를 강조한다. Humanity. 제가 이게 한자로 써놨는데 인정. 이거 인으로 번역이 됩니다. 인. 인. 공자님의 핵심 사상이죠. 인. 인이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뭐 행하지도 말고 이런 말씀 하시죠. 예가 아니면 비례물정 비례물시 등등. 여기 humanity 인정 ancestor worship 조상 숭배 honoring parents 부모 존경 harmony in thought and conduct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의 조화 조화 일종의 역시 중용입니다. 그리고 Birch of China's Ancient Rulers 중국의 고대의 통치자들 뭐 주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런 통치자들에 대한 미덕 이런 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되게 복고주의적인 성향의 철학자였던 거죠. 이분은 Gentlemanly Education 신사다운 교육 이걸 군자 군자다운 교육 이런 교육 이런 거를 강조하신 분입니다. 예, 이분의 견해가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찬반 양론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교에 대해서. 그 다음 17번 The ethics functioning as a singular 이것이 단수 형태로 쓰일 때 ethics 이때는 윤리학이 되는 겁니다. 단수로 취급할 때 윤리학은 moral philosophy 도덕 철학을 말하는 건데 the philosophical study 이것은 철학적인 한 분야, 연구 분야입니다. Moral value, 도덕 가치에 대한 철학적 연구 분야. Human conduct,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그 다음에 rules, 원칙들, rules, 규율들, 원칙들, that ought to govern it. 그런 인간의 행동을 지배해야 마땅한, 당연히 여기서 이틀을 알 수 있는 건요, 여기 human conduct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것을 문맥상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 댐을 쓰시면 안 돼요. 이게 이트가 이와 같이 글을 읽고서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이트가 들어갈지 댐이 들어갈지를 알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제대로 그 라이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문맥으로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18번 The ethics functioning as plural 이게 복수형으로 기능을 할 때 ethics는 윤리학이 아니라 이때는 윤리적 태도, 윤리적 자세, 윤리지 규범들 이런 것들은 social, religious, civil codes of behavior 사회적, 종교적, civil 어떤 시민적
행위 규범들, 윤리 규범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correct, 옳은 것으로 여겨진다. 여겨지다의 뜻이니까 considered가 되는 거죠. 특히 particular groups, 특수한 계급들, 특수한 profession, 직업들, 특수한 개인들, 특수한 개인들, 구체적인 이러한 개인들의 행위 규범으로 여겨지는, 여기는 civil codes 이런 거, social, religious or civil codes가 논리적으로 이 도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보다는 도지가 타당한 게 되겠죠. 네, 이런 걸 찾는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제가 지금 이거를 basic, intermediate grammar 수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대시냐 도우지냐 이런 것은 아주 advanced grammar question으로 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considering, considered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Taoism or Daoism 이렇게 두 가지 다 맞게 취급을 합니다. 이 Taoism은 philosophical system, 철학적인 체계이다. 이것도 Laozi와 장쥐, 장자라고 하는 노자와 장자에 의해서 발전되어진, 여기 by와 연결되는 developed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앞에는 developed 앞에는요 which is 이런 게 빠져 있는 겁니다. which was나 which 뭐 had been 다 좋습니다. advocating a simple honest life. 그런데 이것은 검소하고 정직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ith the curse of natural events, 자연적인 사건들의 그런 과정에 개입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에 interference, 개입, 참견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개입 참견에서 뭐 인간이 오른쪽으로 해야 된다, 인위적인 걸 강조하는 게 Confucianism이라면은 당연히 Taoism은 non-interference, 불간섭주의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죠. 20번 Laozi 다 똑같은 겁니다. Laozi는 Chinese philosopher, 중국의 철학자. 근데 이분은 전통적으로 Founder of Taoism, 도교의 창시자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비동사랑 regarded, PP, past participle, 과거분사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사가 들어갑니다. 전통적으로, traditionally. 그리고 이것이 꾸며주는 단어는 regarded이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여겨지다. 이렇게 동사의 과거분사를 꾸밀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게 부사인 거죠. 여기 adverb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갈 자리인 겁니다. 또 Tao Te Ching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도덕경이라는 이 저서는 바로 힘, 그 Laozi, 여기 그러니까 노자의 업적으로 여겨집니다. 원래 attribut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덕으로, 업적으로, 소치로 여기다라는 수건데, 이건 수동형이니까 passive voice니까 be attributed t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 21번 Taoism, also Daoism is a principal philosophy and system of religion of China. 여기 도교란 철학적, 여기 principle, 원리에 근거한 어떤 철학이자 중국의 하나의 종교 시스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것은 근거하고 있다. Writings attributed to Laozi. 노자의 업적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글들에 근거하고 있다. 노자와 장자, 그리고 기타 다른 사람들, 즉 노장 사상가들. 그리고 이것들은 여기 and가 있죠. 여기 and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이러한 원리, 철학이고 이것은 또한 강조한다. 여기서는 advocate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 and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여기 is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and advocate 연결되는 겁니다. 공통주어는 이 Taoism이라고 하는 거죠. 도교는 하나의 철학적 원칙이자 종교 시스템이고, 그리고 도교는 강조한다. 여기 Taoism이 3인칭 단수 현재이기 때문에, 즉 단수 singular form이기 때문에 advocate라는 단수 동사를 쓰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좀
익살스럽긴 합니다만 advocate의 복수 형태를 advocate로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참 큰일 납니다. 다시 기초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conforming one's behavior and thought to the Tao, 바로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Tao, 도라고 하는 도에 일치시킬 것을 옹호한다. 여기서는 advocate라는 동사가 conforming이라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케이스입니다. 22번 legalism, 법과 사상, rationalism, 합리주의 사상, 이성에 부합하도록 생각하는 것, empiricism, 경험주의, 관찰, 경험, 뭐 관찰하고요, 증명하고 이런 걸 중시하는, 실험 관찰을 중시하는 empiricism. 자, 이러한 것들 중에 어느 것이 is overly, 지나치게 strict, 엄격한, rigid, 역시 단호하고 엄격한 adherence, 주장, the law, 법에 대한 지나치게 strict, 엄하고 strict하고 rigid은 같은 뜻입니다. 이런 엄한 법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는 것, 그것도 혹은 to religious or moral code, 종교적 혹은 도덕적 코드, 규범, 이나 법률 이런 걸 갖다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rigid, 역시 똑같은 말, 그렇죠? 이렇게 그것을 옹호할 것을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legalism, 법과 사상이죠. 법과 사상. The two basic meanings of fei, fei라고 하는 단어의 두 가지 기본적 의미는 method, 방법, 이라는 뜻과 standard, 표준이라는 말이다. 지아라는 말은 school of thought,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학파라는 뜻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specialist, 전문가, expert, 역시 전문가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런 뜻이다 라고 이렇게 돼있죠. 그럼 여기서 이 문장의 주어는 the two basic meanings가 주어가 됐고 동사가 아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장은 지아가 지아 여기 이거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라고 하죠. can mean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this and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사음으로 쓰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것은 여기 this는 후자를 말하는 겁니다. 후자 여기 그리고 이것은 한편 the usage 관용어구가 되었다. has survived in modern Chinese 오늘날의 중국 시대까지 계속 살아남은 일종의 관용구가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and this is인데 and this is를 and가 없고 쓰니까 this being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be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남아있는 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분사구문. 좀 어렵더라도 이게 틀린 게 아니라 this고요. 뒤에는 being이 들어간다는 것. 자,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phagia라고 하는 법가라고 하는 겁니다. phagia라고 하는 legalism은 6 classical schools of thought 여섯 개의 고전 학파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의 철학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들은 developed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이른바 전쟁을 일삼는 국가들이 으르렁거리던 시대, 전국시대, 전국시대 동안에 발전하였다. 그리고 grouping thinkers 이 사상가들을 갖다가 묶게 되었다. crucial to 몸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때 to는 전치사의 to입니다. preposition 그래서 뒤에 동명사가 나와야 돼요. laying 이렇게 동명사 lay가 아니라 laying 그 여기 to 부정사를 만드는 to가 아니라 preposition to이기 때문에 lay the foundation 몸무의 근거를 확립하다. intellectual 지적인 ideological, 이데올로기적인, 즉 관념적인 기반을 확립한 traditional Chinese bureaucratic empire, 전통적인 중국의 관료주의에 의한 관료주의적 제국, 전통적인 중국의 관료주의적 제국의 지적인 관념적인 기반을 설립하는데 crucial, decisive, important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상가들을 뭉뚱그려서 하는 그런 사상가들을 몽땅 뭉뚱그리게 됐다는 얘기죠. 다 그룹으로 묶어서 말하는 그게 바로 여기 페이지아 법가 사상 리걸리즘. 그러니까 중국의 정부는 이렇게 유가 아니면 법가가 지배를 하게 되죠. 컨퓨시안이즘 아니면 리걸리즘. 그런데 여기 물론 라이 레이 레인 이거 아시겠죠? 라이 레인. 이 레인은 과거형 동사가 되는 겁니다. 타동사예요. 라이 라이드 라이드. 눕다. 놓여있다. 레인은 몸모를 놓다. 당연히 레이 파운데이션 오브가 몸모의 기반을 놓다. 기초를 닦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25번. Largely blank morality questions on how a society ideally should function. 주로 morality, 도덕성이나 다음과 같은 질문점들은 어떻게 하면 사회가 이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에 관한 그런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도덕성 이런 거를 갖다가 주로 무시하면서 여기 ignoring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존중하는 게 아니라 법관이 이런 걸 무시하죠. 이러면서 이 법가 phase야 법관은 법가 이 집합 명사 저기 집합 군집 명사라 복수한 겁니다. 이 법가들은 examine the present state of the government 바로 검토한다 현 상태. 정부의 현실 상태, 현 상태만을 주로 고찰한다. 그래서 이 법가들은 emphasized political reform, 정치 개혁을 강조했다. through fixed, 확고한, 정해진, 그리고 transparent, 투명한, 그러한, 규칙을 통하여. 여기 ambiguous, 모호한, ambi가 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호한,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여기서는 확고한, 뚜렷한, 분명한 규칙 이걸 통해야 법이 바로 서고 백성들이 헷갈리지 않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강화시키는 것, realistic consolidation이 되는 거죠. 현실적 강화. 여기 비현실적인이 아니라 여기는 realistic이 되겠네요. The wealth, 현실적인 부의 강화. 그다음에 power of the state, 국가의 부와 국가의 힘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강화시키는 것. 이걸 부국 강병이라고 그래요. 부국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강병 국방 병력을 강화시키다. 부국 강병. 그러면서 with the goal of achieving 성취할 목적으로 increased order and stability. 점점 늘어난 보다 단계가 높아진 질서와 안정 이런 거를 성취할 목적으로 여기 현실적인 부국강병 그리고 법치 이런 거를 강조했다는 거죠. 그 다음 The World View of 시황디 시황제가 갖고 진시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진시황제의 세계관은 was 아까 비동사 PP 사이에 부사 들어간다고 그랬죠. 강력하게 영향을 받았다. By legalism 이 컨퓨시안이즘이 아니라 리걸리즘, 법가사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fter conquering six Chinese kingdom, 여섯 개의 중국의 왕조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전국치룡이라고 그랬었죠. 진, 초, 연제, 한, 위, 조. 그 중에 진시황의 몸담은 진나라가 다 통일을 하게 되죠. 이러고 난 다음에 그 진시황제는 established centralized Chinese empire, 중앙집권화된 중국 제국을 갖다가 확립하였다. 기원전 221년에 그리고 construction of the Great Wall of China 중국의 큰 벽 만리장성 말하는 겁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의 축조는 began during his reign 그의 통치기간 기원전 215년 이거 215 읽을 때 215 이렇게 읽거나 혹은 215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뒷자리부터 끊어 있는 거죠. 이렇게 215 이런 식으로요. 혹은 각자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215 BCE 이건 BCE는 Before Common Era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Before Christ 이렇게 썼는데 그게 학술에서 맞아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Christ라는 말 대신에 Common Era라는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인 시대 구분 이전 이렇게 쓰는 겁니다. Reign 이게 통치라는 뜻이죠. 뒤에 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7번 시황디 진시황제는
총체적인 legislative, 입법권, executive, 행정권, judicial power, 사법권, 이 세 가지의 권리를 다 갖고 있었다. 이게 partial, 부분적이 아니라 total, 모든 총체적인 legislative power, executive power, judicial power. 여기 judicial은 법과 연관된 사법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executive power는 오늘날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수상이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행정권. 그 다음에 legislative power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 이걸 다 갖고 있어. 혼자 다 갖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후 213년의 기원전, in an attempt to eliminate the slightest possibility of criticism of authority. 제거할 시도의 일환으로, 여기 the slightest, 최소한의 가능성, 비판, his authority, 자기 황제의 권위에 대한 비판의 최소한의 가능성을 갖다가 없애버릴 양으로, 없애버릴 작정으로 eliminate가 되는 거죠. remove, get rid of, annihilate, protect, 보호하려고 했던 게 아닌 거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과감하게 진시 황제는 척결해 나가고자 했죠. 그러한 권력이 필요했던 시기였으니까요. He issued a decree. 그는 하나의 포구령을 선포하였다. Ordering the burning of all literature. 모든 문헌을 갖다가 불태울 것을 명령하는. 그것도 dealing with humanities. Humanities. 여러 가지 인문학을 다루는 humanities 하면 여기는 주로 인과 관련된 사상. 다시 말하면 이거는 그 유교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유교 사상과를 다루는 모든 문헌.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dealing with humanities는 앞에 있는 literature를 꾸며줘요. literature는 이거는 집합명사예요. collective noun. 그렇기 때문에 was로 봤습니다. that was. 그 모든 문헌. 그리고 이 모든 문헌은 was being kept, 보관되어져 있었다. private collections, 개별적인 여러 가지 소장품들의 형태로 보관되어져 있었던 바로 이런 humanities, 그런 공자의 유교 사상을 다루는 모든 서적, 이런 걸 불태우도록, 이걸 분서라고 합니다. 책을 불태우다, 불태울 분자 써서 분서. 그 다음에 기원전 212년에 그는 executed 460 Confucians, 460명의 그 유학자들을 처형했다고 이렇게. 근데 처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일부러 진시황을 갖다가 나쁘게 혹평하기 위해서 역사가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게 2019년도판 전 세계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진시황제를 나쁘다, 이렇게 포각스러웠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정정되어야 할 그러할 문제라고 요즘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밝혀진 거죠. 그 후대 사학자들이 진시황을 까내림으로써 그 진시황이 만든 진나라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한 거죠. 예를 뭐 한나라 이런 나라 등에서요. 그래서 460명의 이러한 Confucian, 다시 말하면 유학자들을 처형을 했는데, 그리고 그 유학자들을 그가 기소를 했습니다. Of stirring up opposition to his power, 자기 권력에 대한 반대를 갖다가 stirring up, 뭐 휘젓는 거. 한마디로 stir up, 몸을 막 이렇게 휘젓고 소요시키다. 소요시킨 것으로 그가 비난을 했었던 460명의 유학자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During his reign,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exploitation of the masses, 보통 일반 대중들에 대한 착취, 이렇게 부려먹고 핏빨아먹는 거, 이런 것들은 intensified,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농사 짓지 아니하는 그 농번기 아닌 그런 겨울철에는 갔다가 만리장성 쌓으라고 일시키고, 좌우지간 힘든 일이 많았다는 거죠. The consequent popular uprisings. 그래서 그 뒤를 이은 대중들의 인민적인 그런 봉기들, 난리들이 led to the destruction,
파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Of the Qin Empire, 이 진나라 제국의 진 제국의 파멸, development 발전이 아니라 파멸이 되겠죠. Destruction. 그때 after 시황디 s death, 시황제가 죽자마자 바로 국가가 몇십 년 만에 바로 망해버리죠. 29번 Great Wall of China, 중국의 이 장벽 만리장성은 a line of fortifications, 하나의 줄로 쫙 이어진 fortification 요새들입니다. Across northern China, 중국 북쪽을 가로지르는 originally 원래는 during Qin Dynasty, 진나라 왕조 동안에 세워졌지만 built입니다. 세워진 겁니다. Building something이 아니라 built, 세워진. 이것은 바로 connecting earlier fortification, 그 진나라 이전 시대의 초기에 있었던 요새들을 이음으로써 진나라 때 이게 개정 보수가 됐는데 그 만리장성은 it was subsequently, 그 뒤에 다시 건축이 되어졌고 altered many times, 여러 번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The wall reached, 그래서 그 벽은 그 벽의 가장 커다란 extent, 범위에 이르렀습니다. The wall이니까 당연히 이치가 되겠죠. 그때 during the improvement of the Ming Dynasty, 이 명나라 왕조, 명나라라고 하는 후세의 왕조가 있어, 명나라 왕조의 그런 발전기 동안에 최대의 범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은 쭉 팽창이 되어 about 약 6400 km long, 이 정도 길이가 됐다는 겁니다. 30번 The Sundial Seismography, Sundial 해시계 Seismography, 이거는 지진 측정계, 지진 측정계 이런 겁니다. 지진계, Sundial. 자, 이거는 an instrument, 하나의 도구입니다. Indicates, 측정하는 local apparent solar time, 어떤 지방의 뚜렷한 일조 시간, 태양이 머무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나타내주는 도구, 그 해시계란 뜻이죠. 선다이얼이 되겠네요. By the shadow, 그림자에 의하여 cast, 이건 과거분사입니다. cast, past participle입니다. By a central projecting pointer, 중앙의 돌출되어 있는 그런 포인터, 이 포인터에 의해서 드리워진, 던져진 그림자에 의하여. 한편 이것은 surrounding calibrated dial, calibrated, 여기 눈금 조정이 있는 그런 다이얼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거를 에워싸고 있는, 아 여기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그 구경 측정, 아니 눈금 조정용 그런 다이얼 위에 삐죽 삐어나온 포인터에 의해서 캐스트, 던져진 그런 그림자, 그림자로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런 걸로 선다이얼이 작동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 seismograph, 지진 측정계, 지진계는 instrument, 도구이다. Automatically detecting and recording, 자동적으로 detecting, 탐지하고 기록하는. Intensify, 세기, direction, 방향, duration, 지속시간. Movement, 움직임의, the ground, 땅의 움직임의, 땅의 움직임이 얼마나 센가, intensity, direction,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 direction, 방향, duration, 몇 시간 동안이나 움직이는가, direction, 지속시간 이런 거라. 특히 especially of an earthquake, 특히 지진과 연관된 지진 측정계. Acupuncture, 침술은 procedure, 하나의 과정 또는 절차이다. Used in, 안에서 쓰여지는, 혹은 여기 used in과 from의 공통 목적이 이거죠. Chinese medical practice, 중국의 의료 관행에서 사용되거나 의료 관행을 통해 점점점 발전되어 온, 적응되어 온, adapted가 되는 겁니다. 이 adapt는 채택하다, 입양하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문맥상 좀 부자연스럽죠. adapted, 여기 문맥상 developed의 뜻에 가깝게 쓰인 겁니다. 점점점점 이렇게 발전이 되어 온. 그런데 그러한 이 중국의 의료 관행에서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in which가 되는 겁니다. and in it의 의미로 in which이 되는 거죠. 그래서 specific body areas, 신체의 어떤 구체적인 신체 부위들이 are pierced, 관통되어집니다. with fine needles, 가느다란 바늘
가느다란 그 침, 바늘, 이걸 침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로 뻥 뚫립니다. 그런데 찌름을 당한다는 거죠. 완전히 뚫린다는 게 아니라 for therapeutic purposes. therapeutic. 자, therapeutic 진료. 진료상의 목적을 위하여 혹은 to relieve pain,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혹은 to produce regional anesthesia. 자, 이걸 마취라고 그러죠. 부분적인 partial의 뜻입니다. region, religion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regional, 지역적인 anesthesia, 마취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paralysis는 마비이기 때문에 이건 아닌 거죠. 마비는 완전히 굳어져서 못 쓰게 된다는 건데 부분적인 마취라고 그러죠. anesthesia, 마취, 그렇죠? 마취, 마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3번 The silk is a fine, lustrous fiber. 비단이란 fine, 아주 멋진, 섬세한, lustrous, 광택이 나는 섬유이다. 근데 이것은 주로 composed of fibroin. fibroin, 그냥 이거 일종의 섬유란 뜻이죠. 일종의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 compose는 타동사인데 여기 of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composed of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것도 produced by certain insect 일정한 곤충의 유충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생성되어진다. 여기 다시 말하면 이 생성되어지는 fine lustrous fiber를 설명해 주는 거죠. 주로 이런 걸로 composed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여기도 produced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 곤충의 유충이라고 할 때 larva라고 하셔야 돼요. 유충들. 복수형입니다. 이 자체가. 이 단수, 아니, larva가 단수고요. 여기 larvae를 복수형으로 쓰셔야 돼요. 이게 plural form이고 이게 singular form. 그렇기 때문에 correct answer는 larvae가 되는 겁니다. larvae라고 읽어요. 발음도 특이하죠? 이 뒤에 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o form cocoons 누에고치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누에고치는 especially 특히 the strong elastic fibrous secretion 강력한 탄력성 있는 섬유질의 분비물이다. silk worms 이 비단벌레 즉 누에의 비단 누에의 분비물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씌어진다. to make thread and fabric 실 또는 직물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하여 씌어진다. 당연히 used 가 되는 거죠. 뒤에 이렇게. 그렇죠? 여기 당연히 여기는 which are 아니, which secretion 분비물이니까 여기는 which is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 which is가 받는 말은 silk worms가 아니라 논리상 보면 이거의 수식을 받는 secretion이 분비물. 그렇기 때문에 여기 which are가 아니라 which is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the silk road 비단길은 ancient trade route 고대의 무역로이다. 그것도 China와 Mediterranean Sea 지중해 사이에 있는 여기 between A and B가 되는 거죠. 얼룩은 몸무를 따라, 어멍은 몸무 가운데, 스루는 몸무를 관통하여. 3차원적인 개념인 겁니다. between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지중해는 여기 이 비단길을 말하는 거죠. 이 무역로를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사이에 있는 쭉 뻗어 있는 약 6,400km를 뻗어 나가는 6,400km. 그래서 여기는 extending이 되는 거죠. 6,400km를 뻗어가는 extending, 몸무에 이르는 extending. 그리고 이것은 여기도 병렬로 링킹이 되겠죠. 링킹, 타동사 있잖아요. 뒤에 China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China와 로마 제국까지를 이어주는 여기 extending과 링킹이 병렬 형태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꾸며주는 거는 An ancient trade rout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는 follow the route 그 길을 따라갔다. 마르코 폴로 동방 견문록을 쓴 사람이죠. 그가 여행을 할 때 캐세이로 이 캐세이는 그 차이나를 이르는 옛날 말이에요. 옛날 중국말 캐세이 중국을 말하는 겁니다. 캐세이. 그 다음 35 the diffusion 확산이란 generally 일반적으로 the spread of linguistic cultural practices or innovations 이것은 퍼지는 것
퍼짐 현상이다. linguistic, 언어적 혹은 문화적 관행들이나 혹은 innovation,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발명품들이 within a community,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또는 from one community, 하나의 공동체로부터 혹은 다른 공동체로. 자, 그럼 여기는 자, 이 뜻이 어려워서 쭉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앞에 one community 하나고 단수명사 나오면요 뒤에는 another 쓰시는 겁니다. another 관용적이에요. one another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other 쓰셨다면은 other communities라고 쓰시겠죠. other communities. 이 others도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만 관용적으로 one 다음에는요 뒤에 붙는 게 another 쓰는 게 자연스러운 일종의 호응 관계. collocation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others는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뭐 some communities 일 때 뒤에 other communities 대신에 others를 쓰게 되는 거죠. 차이가 있죠. the other는 나머지 전체 아니 the one the other 전자우자 이럴 때 쓰는 거고요. the others가 나머지 전체인 거죠. 이거 되게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36번 the diffusion in chemistry physics anatomy. 그런데 이 확산이라는 말이 이렇게 사회학적 용어가 아니라 chemistry, 화학, physics, 물리학, anatomy, 해부학에서 쓰이는 이 diffusion, 이 확산이라는 말은 the movement ions and molecules, 이온이나 molecule, 분자들의 이동인 것입니다. 그것도 from an area of higher concentration, 보다 높은 농도를 가진 높은 농도를 진한 거 높은 농도를 가진 그러한 지역으로부터 from A to B로부터 to an area of lower concentration 낮은 농도를 가진 지역으로 그러니까 진한 곳으로부터 흐린 곳으로 쫙 이렇게 옮겨가는 거 그게 확산이라는 거죠. Small molecules 작은 분자들이나 작은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화학에서 말하는 화학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온 말하는 건데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온들은 이렇게 move 움직일 수가 있다. cell membrane by diffusion 바로 세포막을 통하여 여기 세포막을 가로질러 통하여라고 할 때 across를 쓰는 겁니다. by diffusion 확산 현상에 의해 이 세포막을 통하여 across 이 cross는 명사로 십자가 혹은 교차로 혹은 동사로 뭐뭐를 가로지르다 이런 거죠. 전치사 자리이기 때문에 across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7번 osmosis is diffusion. 근데 osmosis 이거는 삼투압 삼투를 말하는 건데 이 삼투는 일종의 확산이다. fluid 액체가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근데 역시 through 쓰겠죠. through 맨 앞에 거 더우는 몸무일지라도 서로는 완벽한 through a semi permeable 이것도 반만 통과시키는 반투막이라고 그래요. 이 반만 투과시키는 멤브레인은 막 반투막을 통하여 액체가 퍼져나가는 것 from a solution 용액으로부터 with a low solute 여기 solute가 일종의 용액, 용질 이런 건데 낮은 용질의 그러한 농도 자 한마디로 농도가 낮은 곳으로부터 solution to with a higher solute 보다 높은 용질을 가진 그러한 농도로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Until there is a blank solute concentration 보다 여기 용액의 용질의 농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there is an equal이 되겠네요. equal 그쵸? equal 동등한 농도가 될 때까지 뭐 size membrane 막의 양쪽 부분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잘 읽어보시고요. 이걸 삼투라고 하는데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갖다가 반투막 아까 semi-permeable이라는 단어 있었죠? semi-permeable 요거로 바로 막아놓았을 때 semi-permeable membrane으로 막아놓으면은 농조가 낮은 쪽의 용매가 막을 통과해서 높은 쪽으로 옮겨가는 거 이걸 삼투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38번 geography played a major role 자 geography 지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in the development of Chinese civilization 중국 문명의 발달에 있어서 중국은
중국이란 나라 단수치고 합니다. has many different geographical features. many다 하면 이렇게 복수 쓰겠죠? 많은 색다른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some feature, 어떤 특성들은 separated groups of people. 사람들을 중국 내에서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some features 써놨으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others만 쓰면 되겠죠. other features 대신에 others. 다른 특성들은 중국을 세계의 다른 부분들과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coverage an area of 이러이러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의 400만 평방 마일에 해당하는 거의 이런 말이기 때문에 nearly, 약 approximately, some around, about 이런 뜻이 되겠죠. About the same size, 거의 같은 크기예요. United States와. 그리고 one of the physical barriers, 물리적 장벽들 중에 하나. 그것도 중국을 그 중국의 이웃들과 중국을 가로지르는 그 물리적 장벽들 중에 하나. 그럼 여기는 장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막도 있고 뭐 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산도 있고 장벽들이기 때문에 이게 선행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separat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 separate라고 그 교과서에 나왔는데 이게 잘못 나온 겁니다. 여기 교과서도 엉성하게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말하면 여기 이것의 선행사는 이 barriers라고 하는 거죠. barriers.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가 barriers 때문에 여기는 separate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문장의 주어는 one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is가 되는 겁니다. one이 주어니까 여기는 is. is a harsh desert. 그런 장벽들 중에 하나가 혹독한 사막, Gobi라고 하는 사막인데 사막은 쭉 퍼져 있습니다. 중국의 북쪽 상당 지역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비 사막의 동쪽은 낮은 저지대 평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원들은 그리고 그것들은 평원들이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커버가 되는 거죠. Most of Eastern China. 그 대부분의 중국 동쪽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플레인즈니까 역시 form이 되는 거죠. Form, one of the world's largest farming regions. 여기 세계의 가장 커다란 농업지대 중에 하나를 형성합니다. Form이 되는 거죠. 그 저지대 평원이, low-lying plains가 평원이. 40번, the Pacific Ocean. Pacific Ocean. 여기 태평양은 단수치고하겠죠. Forms the country's eastern boundary. 그 나라의 동쪽 경계선을 형성합니다. 단수치급. 여기 more than 2,000 miles, 2,000 마일 이상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rugged mountain, 울퉁불퉁한 산맥들이 make up the western frontier, 서쪽의 경계선을 구성하고 남서쪽으로 plateau Tibet, Tibet 고원이 여기 plateau가 주어니까 plateau 고원이니까 has가 되겠죠? has several mountain peaks. 몇 개의 높은 산봉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산봉우리들은 26,000 피트 이상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플라토 고원으로부터 작은 산맥들이 spread eastward 동쪽으로 쭉쭉 spread 뻗쳐갑니다.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이러한 산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the most important가 주어인 거죠. important one 여기 이때 range 하나가 빠져 있는 겁니다. 당연히 is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is Ranges가 주어가 아니라 여기 있는 원이 생략되어 있는 요게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지가 되는 겁니다. Is the Chilling Shangdi. Chilling Shangdi. Chilling 산맥. 이거인데 그것은 Chilling 산맥 하나니까 당연히 이것도 Separate가 되는 거죠. Northern China와 Southern China를 구분해주고 Weather and Temperature. 날씨 그 다음에 Temperature. 온도. 패턴도 패턴지가 주어네요. vary 다양하게 변한다. widely across China. 이 vary도 썩 쉬운 단어는 아니죠. change의 뜻입니다. 여기 복수니까 vary가 되겠네요. 그 다음 41번.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The earliest known written records. 여기 초기에 잘 알려진 문헌들, 중국 초기 역사의 문헌들은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 written records가 주어니까 date가 되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간다. 여기 연대가 as early 일찍이 기원전 1250년으로부터 그리고 그때 샹 다이너스티 샹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로부터 샹 다이너스티 그때 한편 the king Wuding's reign Wuding이라고 하는 즉 그
상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우왕이 통치하던 기간 동안에 특정 기간이기 때문에 듀링을 써야 되겠죠. for 다음에 주로 숫자가 나와요. while 다음에는 주어동사나 주어동사가 빠진 형태의 ing나 pp 이런 게 나오겠죠. 절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로 여기 during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 우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샹 다이너스티 우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런데 이 기간은 여기 recorded as 우왕의 통치 기간. 근데 그것은 21번째 여기 우왕이 선행사 내 통치 기간을 reign으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후만 써서 우왕만 선행사로 받았는데 이거는 썩 좋은 문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는 후보다는 and he was 이렇게 써야 돼요. 이게 좀 약간 잘못 나온 겁니다. And he was. 그리고 그는 recorded. 바로 21번째 왕. 여기 서술을 쓰셔야 되겠죠. 21st Shang King. 상왕이다. By written records. 그 기록 문헌에 따르면 Shang Dynasty 발굴되어진 상나라 왕조의 문헌에 따르면 여기 발굴되어진 할 때 unearthed 이렇게 쓰죠. 발굴되어진. 당연히 여기 Shang Dynasty 다음에 여기 뭐가 빠져있는 거죠. 관계자 수격 플러스 비동사가. 이때 unearth는 dig out, dig up, excavate 뭐를 발굴하다, 파내다, 파내다는 뜻입니다. 여기 중국 역사를 공부하실 때 헷갈릴까봐 제가 여기 선사 문명이 있었고 그다음 황하 장강 문명이 있고 그다음에 전설상에 존재했다가 요즘에 좀 밝혀진 하나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은나라가 있고요, 하은주라고 하죠, 주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은나라를 우리가 샹왕이라고 상나라라고도 하는 나라인 거죠. 이 주나라는 서주시대와 동주시대로 나뉘어지고요. 동주시대가 다시 춘추시대, 전국시대. 그 나중에 이제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나라가 망하면서 한나라가 들어서 한나라도 전한, 후한, 전한과 후한 사이에 신이라고 하는 짧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시대가 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비, 관우, 현덕, 뭐 조자룡, 조조 이런 인물이 나오는 위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게다가 다시 진나라가 통일한 그 진나라도 서진, 동진, 오우식육국 시대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남조, 북조, 남북조 시대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이때 우리나라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를 막 싸워서 무찌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5대 식국 시대. 그 다음 중국은 다시 송나라. 송나라는 북송 시대. 그러나 오랑캐 침입을 받아서 약해져서 남쪽으로 옮긴 남송 시대. 그 다음에 그 유목민족인 원나라의 침입을 받아 원나라가 중국 전역을 통일하게 되죠. 원나라, 명, 청. 청나라가 망하면서 중화민국과 일본이 세운 괴뢰국가, 만주국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게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게 본토가 지금 중국의 차이나 프로퍼가 중화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타이완이라고 하는 선은 중화민국 이러면서 서로 자기네가 중국의 전통을 이었다고 으르렁거리고 있죠. 그러나 누가 봐도 당연히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정통을 이은 것으로 세계적으로 생각을 하죠. 자, 이렇게 중국의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국의 역사. 아, 제가 여기 뒤에까지 쭉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기네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매듭을 아닙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 드릴게요. 42 보시면요. 고대의 역사 문헌들, Record of the Grand Historian, 위대한 역사가, 이게 사마천 말하는 사마첸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뭐죠, 뱀부 애널 등등등 이런 위대한 역사 등등 이게 고대 위대한 역사는 설명한다. 시아라고 하는 시아 다이너스티. 여기 시아 다이너스티가 한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한나라. 그리고 이게 샹이라고 하는 상나라, 그 이전에 있었던 시아 다이너스티. 그리고 no writing is known, 어떠한 문헌도 알려져 있지 않은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샹나라의 그 문헌들은 그 시아 다이너스티의 존재를 갖다가 전혀 나타내지 못한다. 그래서 샹이라고 하는 나라는 yellow river, 여기 황하 지역, yellow river,
황허라고 하는 거죠. 황하 지역에서 통치를 했는데 황하 지역 골짜기를 갔다가 그리고 그곳은 통상적으로 Cradle of Chinese Civilization 중국 문명의 요람으로 여겨지는 그런데 그러나가 되는 겁니다. 문맥상 왜 그러냐면요. Neolithic Civilization 여기 신석기 시대 문명들은 originated at various 다양한 그 문화 중심지에서 시작이 된 신석기 시대 그 문명들 along both Yellow River 황허 양쯔강을 따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만이 중국 문명의 정통으로 볼 수가 없다. 여기 그러나 신석기 시대 문명들이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나가 문맥상 타당하겠죠. 근데 이와 같은 황허와 양쯔강에 일어난 문명들은 그것도 상나라가 일어나기 수천 년 전에 발생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여기 밀레니엄은 천년이라고 하는 단수이고요. 밀레니어가 수천 년이란 뜻입니다. 결국 밀레니어 복수형을 쓰셔야 되기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앞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with thousands of years of continuous history. 그래서 여기 수천 년간에 걸친 계속적인 역사와 더불어 중국은 세계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진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여전히 중국은 문명의 요람의 하나로 여겨진다. 44. 조우라고 읽고 주라고 이렇게 쓰죠. 조우 다이너스티. 주나라 왕조는 상나라를 대체했다. 탕나라 다음에 상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무찌르고 상나라를 갖다가 이었다는 얘기죠.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그러는데 근데 이 주나라는 introduced the concept of mandate of heaven. 바로 하늘의 명령, 천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 도입하였다. 왜냐하면은 to justify their rule, 자기네들의 통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the central Zhou government, 이 중앙의 주나라 정부는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다. weaken due to external 외적인 internal 내적인 그런 압박을 받아서 기원전 8세기 무렵에 그리고 the country 그 나라는 궁극적으로 splintered 쪼개졌다. 보다 작은 그런 소국가들로 한편 spring and autumn period 여기 봄과 가을 즉 춘추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춘추시대 동안에 근데 these states 이러한 국가들은 independent 독립적인 국가가 되었고 warred 서로 전쟁을 했다. one under 서로 삼게 in the following warring states period 바로 이 춘추 전국시대라고 할 때 그 전국시대 이듬해 그 뒤를 이은 전국시대 동안에 much of traditional Chinese culture 수많은 상당량의 전통적인 이 중국 문화가 중국 문화, 그 다음에 문학, 문헌, 그 다음에 필라소피, 철학 이런 게 최초로 발전이 되었다. 바로 이와 같은 고통에 가득 찼던 시기 동안에 troubled가 되는 거죠. 누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troubled times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문화가. 그러니까 주나라는 이렇게 본래 상나라, 은나라를 섬기는 그 쫄자 나라였어요. 제후국가였는데 상나라 말기 주왕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폭압정치를 해가지고 너무나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옆에 부하나라를 상나라를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부하나라였던 그 주나라의 그 왕이 자기를 스스로 천자 하늘의 명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통치를 갖다가 하니까 부하가 일종의 쿠데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쿠데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명, 일종의 혁명으로 이렇게 합류화시켰던 거죠. 주나라 패권은 춘정국 시대가 되면서 약해집니다. 춘추 시대에는 여러 주나라의 제국들이 이 주의 천자를, 주나라의 그 황제를 천자라고 하고 천자를 존중하고 각자 세력을 나름대로 다투었던 시기였는데 세력이 강한 제국들 중에 주나라 왕실의 이름으로 천하를 호령하려고 했던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 초나라 장왕, 오나라 합녀, 월나라 구천 이 사람들이 유명한 다섯 제후들이에요. 이걸 춘추오패라고 합니다. 이게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시대로 들어서면서 천자에 대한 충성마저 약화되고 그다음 이른바 뭐 조낭량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 진나라, 한나라, 제나라, 위나라, 조나라, 진천지 한의조 전국 칠웅 이 차례로 왕을 칭하고 서로 천하 통일을 향해 질주하죠. 그때 이 진나라가 다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전부 다 통일했는데 그 통일왕조가 바로 진씨 황제가 되는 거죠. 45년, 45번 200, 기원전 221년에
여기 친시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양한 그 전쟁 상태의 국가들 갖다가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타이틀 오브 황디 황제라고 하는 엠프로라는 진나라의 황제라는 칭호를 썼고 이것이 바로 비노빈피를 차 여기 제국 진나라 제국의 시작을 마킹 알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억압적인 정권은 곧 무너졌어요. 그가 죽고 난 뒤에. 그리고 대체되었습니다. 바로 보다 오랫동안 갔던 한 다이너스티, 한나라 왕조에서. 이게 한나라 왕조는 진나라를 엄청나게 까고 진나라 역사를 일부 왜곡했다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uccessive Dynasty, 그 뒤를 이은 왕조들은 Bureaucratic System, 바로 관료주의 시스템을 발전시켰는데 관료주의 제도는, 관료제는 일종의 Emperor, 그 황제가 control vast territories directly 어마어마한 규모의 영토들 갖다가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걸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21세기에 21세기 그러니까 그 기원전 26년서부터 서기 1912년까지 그리고 21세기에 routine administrative 전형적인 그 21세기 동안을 말하는 거네요. 기원전 206년서부터 서기 1912년까지 21세기에 걸쳐 21세기에 이 전형적인 행정부의 임무는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Special elite, 특별한 엘리트 계층, scholar officials, 학자 관리, 관료라고 하는 이들은 young men, 젊은이들이었고 well-versed, 아주 능수능란한 calligraphy, 서법에 여기 서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calligraphy, 서법에 능하고 history, 역사에 능하고 literature, 문학에 능하고 문헌, 문학에 능하고 philosophy, 철학에 능했던, 그러니까 유학에 능했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carefully selected, 조심스럽게 선별이 되었고 과거 시험을 통해 through difficult government examination, 특별한 정부 관료 시험, 이게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50번, 중국의 마지막 왕조는 칭인데 이 왕조는 대체되었습니다. Republic of China. In 1912에 그리고 in the mainland 그 본토에 있어서는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고 49년에 그것이 결국 two de facto 사실상의 두 개의 국가를 이렇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claiming to be legitimate government 각자가 정통성을 지닌 중국의 모든 중국의 합법적 정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이라는 거 그런 정부와 이게 51은 여기 50을 보겠습니다. 여기 중국의 역사는 alternated 번갈아 교대를 해왔습니다. Period political unity 정치적인 통합을 이룬 통일 번영기의 시기와 periods war and failed statehood 전쟁과 멸망한 왕조의 시기 왔다리 갔다리 그랬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그런 왕조가 바로 Chinese Civil War 중국의 내란. 1927년 49년에서 중국 내란기였는데 중국은 때때로 지배를 받았습니다. Step peoples, step 기후에 살던 유목민족들에 의하여 most of whom, 그 유목민족들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동화가 되어 갔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권 속에 그리고 한 나라의 인구 속에 뒤섞여 버렸던 얘기입니다. Between eras of multiple kingdoms, 다양한 왕조들의 시기, warlordism, 그 다음에 전쟁 군벌들 이 시기 사이에 중국의 왕조들은 부분 또는 일부 중국 전역의 부분 또는 일부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일부 시대 동안에는 통치가 멀리 신장이라고 하는 티벳 여기까지 이르렀고 오늘날에처럼 그리고 전통적인 이 문화들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력들 이 아시아의 다른 여러 지역으로부터 받은 영향력들 그 다음에 서구 세력부터 영향력들 거기에는 이주를 통해서 여기 immigration 이주의 물결을 통해 온 것도 있고 cultural assimilation 문화적 동화를 통해 온 것도 있고 expansion 확장을 통해 온 것도 있고 기타 등등 외국과의 접촉을 통해 온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 이런 모든 것들이 the basis of the modern culture of China 오늘날의 현대의 이 중국 문화의 근간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국의 history of China 보시면요 Neolithic 여기 신석기가 있고요 시아 아까 말한 하나라, 샹, 은나라라고 하는 그 다음에 조, 주나라 여기 웨스턴 조와 이스턴 조, 서주, 동주가 있고요. 다시 동주시대가 스프링 앤 오텀, 춘추시대와 워링 스테이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나라가 망하면서
신이라는 나라가 지배를 해줘. 진나라는 15년밖에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도 웨스턴 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이스턴 한. 이렇게 이걸 전한, 후한, 이거 뭐 동한, 아니 이게 서한, 동한 이라고도 하고 전한 또는 후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쓰리 킹덤즈로 나눠지는데 여긴 차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